진짜 차가울 정도로 시원해요. 진짜 헬스 끝난 후에도 이슬 맺히는 그 현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이 너무 신기하게 붙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열감이 은은하게 더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건강해 보이는 윤곽이 돌아서 화잘먹 패드로 쓰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파우더를 안 써도 피부 표현이 파우더까지 바른 것처럼 마무리가 돼요. 진짜 발에 냄새랑 씻는 거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완전 꿀. 안녕 비탐찌들, 비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날씨 미친 거 아니냐며. 제가 몸에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인데도 불구하고 땀이 미친 듯이 나거든요. 정말 동남아 같은 그런 날씨인데 이런 더운 여름을 버티게 해주는 저의 삶의 질 수직 상승템 7가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정말 땀 치트키 제품들부터 시원한 이불, 속옷, 패드까지 다양하게 들고 왔으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제가 올해 가장 잘 샀다고 생각이 되는 이불입니다. 요거 이름이 홈으로 슈퍼 하이쿨 프리미엄 여름 냉감 쿨매트 냉감 이불인데요. 그냥 여름 되고 나서 좀 시원한 이불이 필요해가지고 네이버에 검색하다가 우연히 평이 너무 많은 그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리뷰도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가격도 5만원 후반대다 보니까 부담없이 구매를 했는데 진짜 이름처럼 정말로 시원해요. 여기 상세 페이지 보면은 막 차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근데 이불이 뭐 재질이 시원할 순 있어도 어떻게 이불이 차가워? 이거는 약간 이제 과장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차가울 정도로 시원해요. 저는 옵션을 B 쿨링 항균 이불 오트밀 컬러 SS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키가 156cm라서 조금 작은 편이긴 한데 일단 저한테도 충분히 넉넉하고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한테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면은 일반적인 좀 여름 이불 면 정도로 생겼고 반대편이 그 시원하고 차가운 면이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느꼈을 때는 어? 뭐지 이거 실크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피부에 닿는 그 촉감이 뭔가 촉촉하면서 시원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격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게 5만원대 퀄리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재질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좀 이게 스킨케어 비타민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불에 노란 거를 막 자주 묻히거든요. 그래서 세탁을 이미 한 5번 정도 했는데도 해지고 막 뜯어지고 이런 부분 없이 그냥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아, 이 촉감을 진짜 뭐라 설명드려야 되지?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그 이불 촉감 자체만으로 너무 시원해요. 근데 저는 원래 이불로 몸을 푹 덮고 자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여름에도 두툼한 이불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도톰한 이불, 그 다음에 요 이불 두 개를 다 놓고 자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덮고 자는 편인데 꼭 덮지 않아도 이거 바닥에 깔고 자도 너무 시원해요. 제가 그때 우연히 귀찮아가지고 바닥에 그 시원한 면을 깐 채로 그 위에서 잤거든요. 근데 자는 동안 그 아랫면이 계속 시원하다 보니까 이게 막 추운 게 아니고 새벽에도 기분 좋게 그 시원함이 느껴지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두툼한 이불을 사용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바닥에라도 이거 깔고 자보세요. 진짜 그 촉감이 나를 너무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원래 여름에 에어컨을 틀고 안 자거든요. 그 정도로 몸에 열이 많은 타입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 여름 진짜 너무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보다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진짜 힘드실 텐데 에어컨을 또 빵빵하게 틀면 감기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이불을 깔거나 덮고 자면은 시원하게 아주 잠들 수 있습니다. 새벽에 약간 잠 깨는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 깰 때마다 그 시원하고 부들부들한 촉감이 이렇게 내 피부에 닿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잠도 더 기분 좋게 잘 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그냥 하나 더 구매를 해가지고 하나는 깔고 하나는 덮고 이렇게 자도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진짜 가격이 저는 한 15만원 정도도 충분히 구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을 했고 진짜 과장이 아니고 시원하고 차가운 느낌이 드는 이불, 그리고 실크랑 비슷하다고 느낌이 들 정도로 부들부들하고 자주 빨아도 해지는 게 없을 정도로 탄탄한 제품이라 진짜 여름 이불로 너무너무 강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짜잔, 요거는 어퓨의 워터 타입 파우더 제품인데요. 비텀치들, 이거 요즘에 막 이제 릴스에 많이 떠가지고 유명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5월에 오사카 한 달 살기 다녀왔을 때 그때 구매를 미리 해왔거든요. 근데 사용을 최근에서야 한 거예요. 막 요즘에 유명하다고 이렇게 떠오르다 보니까 그거 아시죠? 다들 유명하다 그러면 또 잘 안 쓰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미루다가 최근에 써봤는데 이거 진짜 너무 신박한 액체 타입 파우더. 정말로 피부 표현이 파우더를 바른 것처럼 되는데 액체 타입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파우더는 피부 화장 다 마친 다음에 마무리에 가루를 묻혀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스킨케어 다 해주고 선크림까지
바른 다음에 얘를 한겹 가볍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너무 신기한 게 액체 타입이기는 한데 막 과하게 묻어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피부에 발랐을 때도 이게 발린 건가 싶을 정도로 이게 양 조절이 자체적으로 되면서 발려요. 근데 진짜 바르는 순간에 만약에 선크림에 약간 번들거림, 유분이 남아있었다 하면은 바르는 즉시에 그것들이 뽀송하게 잡히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뭐냐면은 진짜 피부 그 결감이나 보송보송한 느낌이 파우더 바른 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굳이 요거 액체 타입 파우더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피부 화장 다 마친 다음에 파우더를 바르면은 내가 이쁘게 그 속광 표현을 해놔도 마지막에 그 파우더 처리 때문에 피부 표현이 두꺼워 보이거나 아니면 텁텁해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 안에 수분감은 진짜 머금고 있는데 겉에 그 결감만 약간 뽀송하게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라서 얘를 사용해준 날에는 파우더를 안 써도 피부 표현이 파우더까지 바른 것처럼 마무리가 돼요. 근데 파우더 특유의 그 건조해 보이거나 텁텁해 보이는 느낌 없이 진짜 묘하게 수분감까지 같이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속에서도 편안하고 근데 겉에는 뽀송뽀송하고 되게 신기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워터밤 같은 거 갈 때도 너무 추천. 얘 사용감이 파우더도 맞는데 이게 선크림 다음에 쓰는 거다 보니까 프라이머 대신 얘를 써도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이제 선크림 바르고 얘를 바른 다음에 보라 쿠션 바르고 그 다음에 쿠션 바르고 다 해줬거든요. 근데 얘가 피부 결감을 보송보송하게 잡아주다 보니까 약간 아워글래스 프라이머 싹 바른 다음에 그 피부 결감 부송부송하게 잡힌 느낌 있죠? 그거랑 비슷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쓰는 날에는 프라이머 바르는 단계 그리고 가루 파우더 바르는 단계가 없어져요. 얘로 대체해서 쓰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이게 그 촉촉하면서 뭔가 뽀송하게 딱 잡아놨잖아요. 피부의 그 바탕을. 그래서 피부 화장 다 마치고 블러셔나 약간 쉐딩 같은 거 바를 때 있죠, 여러분. 가루 타입으로 이렇게 색감 올릴 때 걔네들 발색이 평소보다 더 확실하게 올라가요. 제 생각에는 아마 얘가 피부에 밀착력을 좀 올려놓은 그런 느낌이라서 평소보다 그 가루가 겉돌지 않고 발색이 확실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피부 표현이 진짜 엄청 이쁘게 빚어놓은 밀랍 인형 같이 되게 보송하면서 뭔가 깔끔하면서 톤이 균일해 보이게 이게 커버가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진짜 신기합니다. 가루 파우더를 바르진 않았지만 가루 파우더를 바른 것 같은 그 느낌이 들게 해주면서 피부결을 보송보송하게 그 프라이머 느낌도 내주면서 베이스든 색조든 발색이 확실하게 올라가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는 제품이라 이건 진짜 여름에 쓰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쓴 다음에 8시간 뒤에 지속력도 봤는데 유분기가 아예 안 나오고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뭔가 촉촉함은 머금고 있으면서 겉에는 보송해 보이는 그 표현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더라고요. 파우더를 안 발랐는데도 이런 느낌은 진짜 너무 신박해서 여름에 이게 물놀이나 진짜 워터밤 갈 때 가루 파우더는 잘 안 쓰게 되잖아요. 선크림 바른 다음에 요거 바르고 그 다음에 피부 화장 하시는 거 추천. 다음으로는 패드인데요, 여러분. 이거 여름에 수부지 피부 속수분이랑 속보습 채우는 용으로 강추. 요거는 에피노브 마데카 판테놀 수딩 글로우 토너 패드인데요. 비탐지들이 언니 요 제품은 처음 보는데요? 왜 갑자기 들고 왔어요?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 제품은 제가 무려 몇 달 전에 요렇게 아예 테스트 용기를 보내주셔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패드 소믈리에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패드를 사용해봤잖아요. 근데 요 제품이 너무 신기하게 뭔가 무난할 것 같은데 막상 사용해보니까 피부 결 케어도 잘 되면서 건조하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서 그 수부지 피부한테 없는 쫀쫀함 있죠. 그 쫀쫀한 수분감이랑 영양감을 되게 잘 채워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무겁거나 끈적이는 제형 아니라서 여름에 수부지 피부 패드로 강추. 그래서 제가 요 테스트 용기로 스킨케어 단계에서도 쓰고 화장하기 전에 오늘도 썼거든요. 화잘먹 용도로도 잘 썼는데 출시 전이다 보니까 비텀지들한테 소개를 못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에 요렇크롬 출시를 하게 되어가지고 드디어 영상에서 소개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지복합이나 수부지 피부들은 여름에 열 때문에 수분이 날아가가지고 속에 수분은 부족한데 겉에 유분기만 번들번들 하잖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땀까지 생겨가지고 속에서는 막 수분 부족해서 메말라가지고 약간 각질은 뜨는데 겉에는 번들번들한 그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패드로 가볍게 피부 정돈해주잖아요. 그러면 약간 시원하면서 제형이 끈적이거나 무겁지 않은데 속수분이랑 속보습을 쫀쫀하게 채워줘서 피부에 필요한 영양감만 딱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막 무겁거나 입김 불었을 때 훅훅 찌는 제품들 못 쓰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근데 얘는 진짜 여름용으로 추천. 진짜 피부에 발리는 그 제형감이 예술인데요. 피부에 닿는 그 거즈의 느낌 그리고 손에서 느껴지는 편리함 또 피부에 발렸을 때 결 정돈되는 느낌 발린 다음에 피부에 흡수되는 거 그리고 흡수된 다음에도 제형감이 날아가지 않고
피부에 진정이랑 영양감이 매끈하게 흡수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 제품은 피부에 썼을 때 막 엄청 미치게 시원하다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비쌈찌들 그거 아세요? 붙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약간 알싸하게 은은한 쿨링감이 더 느껴지는 거? 이 제품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붙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열감이 은은하게 더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제품이 특허받은 마데카소사이드 200ppm 그리고 병풀 정량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타 제품 대비 꽤 많은 함량이 들어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날씨가 뭐 조금 더운 게 아니라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밖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진 않거든요. 운동할 때 빼고는. 그래서 열 자극은 덜하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쿠션이나 신상 제품들 테스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단시간에 피부에 손상이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부 따갑고 약간 갈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 패드 사용해주면 열감 진정이랑 뭔가 피부 장벽이 편안하게 진정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제품이 그 액체만 보면은 살짝 그 불투명한 컬러거든요. 이게 크림이랑 토너 제형을 합친 거라고 해요. 그렇게 합쳐진 약간 밀키한 제형이라 그런지 제가 뭔가 피부에 잘 맞는 재생크림이나 장벽 케어 잘 되는 제품들 썼을 때 그 느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이 패드에서 비슷하게 느껴져요. 보통 이런 느낌을 제가 앰플이나 에센스 그리고 크림에서 많이 느끼는데 패드에서도 그 영양감, 장벽 케어 되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스킨케어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짱짱하게 넣어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같이 막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신 분들 이제 유분감 뿐만 아니라 수분까지 다 날아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그냥 영양감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 그럴 때 쓰는 용으로도 너무 좋아요. 재질을 한번 보시면 완전 거즈 재질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일반 거즈와는 다르게 피부에 사용했을 때 진짜 부드러워요. 근데 저는 또 피부 결 정돈해주는 느낌을 좋아해서 마냥 부드러우면 피부 겉에서 약간 재질이 겉도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겉도는 느낌 없이 적당히 피부 결 케어는 해주는데 세게 사용해도 자극이 없을 정도로 재질이 편하네요. 만약에 재질 때문에 막 기존에 있는 패드 제품들 잘 못 썼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뭔가 이 재질 원단이 손에서 헛돌지 않는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사용하기가 정말 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코 옆쪽에 요철이 진짜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철이 여름에 더 부각이 되는 게 수분이 부족할수록 요철이 더 부각이 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스킨케어 첫 번째 단계 이거를 팽용도로 이게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사각진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서 붙여주면은 요철 부위에 딱 맞더라고요. 보통 원형 모양으로는 여기까지 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철 저처럼 고민이신 분들 제가 알려드린 그 크림팩 같은 방법들로 효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예 스킨케어 첫 번째 단계에 이렇게 요철 부위에 딱 맞게 해가지고 팩 해주면은 좀 더 요철이 연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영양감도 영양감인데 플러스로 매끈한 광을 잘 만들어주거든요. 엄청난 물막 뿜뿜은 아닌데 피부의 영양감이랑 되게 그 쫀쫀한 결 케어를 잘 해주는 것 같아요. 흡수도 진짜 빨리 되고 흡수된 다음에 보면은 피부에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건강해 보이는 윤광이 돌아서 화잘먹 패드로 쓰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저처럼 여름에 땀이랑 유분기는 많은데 속수분이랑 영양감은 다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 그런 수부지 지복합 피부분들이 여름에 쓰면 진짜 만족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오랜만에 들고 온 면도기 제품인데요. 여러분 이거 아마 처음 보셨을걸요? 제가 종종 뭐 자주는 아니고 가끔 자주를 이제 가는데 매장에 이렇게 작은 슬림 면도기라는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일반 면도기보다 길이도 짧고 여기 칼날 쪽 보면은 우리가 원래 쓰는 그 면도날이 달려있는 방향 있죠? 그거랑 다르게 이렇게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그 면도날이 있는 것 아래쪽에 약간 보호대 같은 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전 처음에 이것 때문에 이걸로 어떻게 면도를 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진짜 인중 면도할 때 최고예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인중에 이렇게 잔털들 면도할 때는 굳이 막 좋은 면도기를 따지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집에 굴러다니는 그 일회용 면도기 있죠, 여러분? 파란 색깔. 그걸로 그냥 쓱쓱 하기도 하는데 걔네들은 날이 좀 가로로 긴 편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잘못하면은 입술 위쪽이나 옆에 상처를 입히거나 아니면 상처가 안 입더라도 여기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따끔따끔 거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면도날의 가로 길이 대비 절반 정도로 짧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옆으로 한 다음에 인중 있죠, 여러분? 여기다 하면은 사이즈가 딱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데 굳이 상처 낼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하고 쓱 지나가주기만 하면은 면도가 너무 깔끔하게 돼요. 제가 밑에 여기 받침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면도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잘 돼요. 잘 되고 이 밑에 보호막 같은 것 때문에 면도날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근데도 털은 깔끔하게 제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신박템이다. 특히 다른 부위보다 인중에 우리 이렇게 면도할 때 불필요하게 상처 많이 나셨던 분들 이거 쓰면 너무너무 편안하게 쓸 수 있어가지고 비탐찌들한테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들고 왔어요. 이거 가격도 두 개에 3,900원이거든요? 뭐 일회용 면도기보다는 그래도 가격이 있긴 하지만
퀄리티가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자두 매장에서 요거 보이시면은 진짜 한번 사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땀쟁이들을 위한 땀 억제해주는 약국템입니다. 스웨트롤 패드 액이라는 제품인데요. 요거는 우리 피디님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구매해서 써봤는데 진짜 효과 있더라고요. 제가 얼굴에 원래 땀이 잘 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가장 많이 땀이 나는 부위가 있는데 인중. 인중에 제가 진짜 송골송골하게 이슬이 맺힌 것처럼 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땀이 맺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피디님이 이거를 구해다 주셔가지고 제가 인중에다 써봤는데 진짜 헬스 끝난 후에도 이슬 맺히는 그 현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더운 날 헬스 1시간 한 다음에 나왔는데 평소에는 제가 중간에 이렇게 땀을 닦아야 될 정도로 여기에만 땀이 몰빵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1시간 동안 땀이 흐르지도 않고 맺히지도 않고 운동 끝나고 나온 다음에는 약간 기름같이 그 광이 번들번들하게 보이긴 했지만 평소에 맺히는 송글송글한 땀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 하나에 5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개봉해서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패드 있죠, 여러분. 패드가 딱 한 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안 직후에 맨 얼굴에 꼭 맨 얼굴에 써줘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게 눈, 코, 입에는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후기 찾아보다가 본 건데 간혹 이제 막 눈 위쪽에 이렇게 발랐는데 땀 때문에 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약간 그 신경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부위는 쓰는 거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 저처럼 인중에만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 딱 여기만 깔끔하게 쓰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패드로 가볍게 이제 사용을 해주고 난 다음에는 흡수가 금방 돼요. 근데 이제 메이크업이나 스킨케어 같은 거 할 때는 10분이나 20분 뒤에 해주면 되고요. 사용한 다음에는 손은 바로 닦아줘야 돼요. 만약에 이제 손에 이 액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눈이나 다른 부위를 이렇게 만진다고 하면은 영향이 갈 수가 있어가지고 손은 꼭꼭 닦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중이지만 얼굴 전체에 땀나시는 분들은 진짜 막 어디 메이크업 공들여서 해가지고 나갔는데 땀나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리고 막 땀나는 부위만 메이크업 녹아내리고 이러니까 정말 중요한 날. 나 오늘은 진짜 땀으로부터 메이크업을 지켜내야 된다 하는 날에 중요한 날에 쓰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물놀이 메이크업. 물놀이 갈 때 이제 물도 물인데 땀나면은 이게 물이랑 땀이랑 기름이랑 막 같이 섞이잖아요. 그래서 물놀이 메이크업 하기 전에 요걸로 땀 억제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걸로 보송보송하게 해주고 이런 조합으로 해주면은 땀으로부터 메이크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온더바디 코튼 풋 바를 C자입니다. 요거는 뭐 비타민C들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스프레이 타입은 집에서 쓰고 있어가지고 리필용으로 이렇게 들고 왔어요. 요거는 진짜 사실 사계절용이긴 한데 여름에 특히 이제 발에 땀 많이 나고 이제 잘 안 씻으면 냄새도 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편하게 발 씻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샤워기를 틀기 전에 서 있잖아요. 서 있을 때 이게 스프레이 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서 있는 채로 발에다가 칙칙 뿌려줘요. 발가락 사이 위주로 이렇게 집중 공략해가지고 뿌려준 다음에 발길이 이렇게 발가락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문질문질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샤워기로 해가지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면 끝나니까 발을 그냥 되게 편안하게 씻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샤워하는 첫 번째 단계에도 요즘에 이거를 쓰는 게 루틴이 됐고 아니면 이제 나갔다 들어왔는데 좀 발만 빨리 씻고 싶다 할 때 그럴 때 발에다가 칙칙 뿌려가지고 빠르게 씻어줄 수 있어가지고 너무 편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막 샴푸도 그렇고 클렌징 폼도 그렇고 모든 세정 제품 있잖아요. 세정 제품이 헹구는 단계에서 미끄덩한 느낌이 느껴지면 안 쓰거든요. 왜냐면 그 미끄덩한 느낌 막 거품이 안 씻긴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찝찝해요. 그 다음에 씻은 다음에도 나왔는데 약간 묘하게 거품 남아있고 이러면은 아 이게 뭔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헹굼도 진짜 깔끔해가지고 거품 내고 헹궈내고 닦아내는 이 모든 과정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더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장점이 향, 냄새를 진짜 잘 잡아주고요. 이게 이 자체적으로 나오는 그 냄새가 있는데 아마 비타민C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약간 파우더리한 냄새이기도 하면서 민트 향이기도 하면서 바닐라 같은 향이 섞여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발을 씻어낸 다음에 피부에 되게 잘 배어있어요. 그리고 이 배어있는 향이 내 체취랑 섞이는 게 아니고 내 본연의 체취를 되게 잘 잡아주면서 배이는 느낌이라 만약에 나는 발냄새 좀 신경 쓰인다 좀 발의 그 냄새 자체를 좀 잡아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냄새용으로 쓰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얘를 쓴다고 해서 막 땀이 억제되거나 그런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제거가 잘 안 되면은 내 본연의 체취가 개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좀 이렇게 안 좋은 냄새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그거를 씻어내주고 채취까지 잘 제거를 해주면서 좋은 향이 나다 보니까 진짜 발에 냄새랑 씻는 거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완전 꿀. 그리고 빗담찌드 이전에 제가 올렸던 코스트코 그 추천 영상 있잖아요. 발을 씻자 코스트코 가면 진짜 싸거든요. 그리고 한 개 사실 분들은 다이소에도 파니까 다이소에서 사시거나 쟁이실 분들은 코스트코에서 사시는 게 약간 더 싸요. 그렇게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팁까지 같이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짜잔, 화면에 나가고 있을 브라인데요. 이것도 제가 이번에 자주에서 구매한 건데 이거 진짜 A컵한테 완전 추천. 이름이 에어 모달 노라인 롱크롭 브라인데요. 저는 M 사이즈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컵을 진짜 이쁘게 잡아줘요. 보통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약간 성의 없는 캡? 이게 캡을 빼가지고 보면은 그냥 동그라미이거나 약간 넓적한 동그라미이거나 세모이거나 그래도 예전보다 낫긴 한데 이게 모양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패드 느낌으로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캡이 진짜 고퀄이에요. 제가 한번 꺼내서 봤거든요.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고 이게 요렇게 물방울 모양대로 캡이 들어가 있는데 아래쪽에 조금 더 그 폭신폭신한 쿠션감을 더해줘가지고 아래쪽을 이렇게 채워주면서 전체적인 모양을 되게 안정적으로 딱 맞게 잡아주더라고요. 보통 이게 앞쪽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간 옆쪽이랑 아래쪽을 잘 잡아줘야 이 앞쪽이 자연스럽게 이게 모양이 잡히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얘가 그걸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제가 입은 그 M 사이즈 기준으로 쫑기는 느낌도 없고 입었을 때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는데 재질이 또 모달이라 붙지가 않아요, 몸에. 물론 땀이 많이 나면은 이렇게 붙긴 하겠지만 다른 재질들 대비해서 이렇게 촥 붙어가지고 통풍이 안 돼서 열 더 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재질의 통풍 자체가 잘 되다 보니까 이게 몸에 막 붙는 게 없는 느낌? 그리고 제가 구매한 거는 롱 버전인데 좀 짧은 일반 브라 모양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롱을 추천드리는 게 요즘에 입는 그 상의 옷들이 크롭 사이즈의 옷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 나시를 하나 더 입기가 막 귀찮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브라 입고 그 위에 나시 입고 또 그 위에 옷 입으려 그러면은 너무 덥고 막 끈 보이는 것도 번거롭고 이러는데 이게 롱 버전 같은 경우는 약간 배꼽 바로 위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크롭 기장들 안에 받쳐 입기가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입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일반 브라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너웨어? 나시를 받쳐 입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 사이즈보다 롱 버전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모양 이쁘게 잡아주고 소재 시원하고 크롭 사이즈 옷 안에다가 받쳐 입기 좋고 쨍기는 느낌도 없어가지고 진짜 여름에 나시 생략하고 입는 용으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저 이거 너무 만족해가지고 다른 컬러도 여러 개 더 구매하려고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땀과 시원함을 책임져주는 저의 삶의 질 수직 상승 템 7가지 다 소개해드렸고요. 요즘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불쾌지수를 넘어서 아예 무기력해질 정도인데 우리 비타민티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사용해보시고 삶의 질이 좀 높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